관련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의 그 일곱 번째 책,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In Search of the Lost Time을 시작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프랑스 파리 태생으로 예방의학자 아드리앵 프루스트의 유복한 가정에서 1871년에 태어나 1913년부터 그의 사후인 1927년까지 14년간 총 4천여 페이지의 7권에 달하는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집필했습니다. 시간의 심리학이라 일컬어지는 이 책은 모더니즘 문학의 최고봉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삶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In Search of Lost Time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프랑스 파리 16구역 오레유구 라포텐가 66번지에서 1871년 7월 10일에 전염병 예방의학의 권위자 아버지 앙드리엘 프루스트와 알자스의 부유한 유태계 출신인 어머니 잔 노엘 프루스트 사이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873년에 후일 의사가 된 동생 로베트 프루스트가 태어납니다. 3살부터 28살까지 아름다운 계단과 욕실이 있는 말레부르데로 9번지의 아파트에서 그의 51년생애 중 절반을 살았습니다. 1881년 9살에 시작된 천식 발작으로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불행한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1882년 10월에는 명문 콩도르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시인 말라르메를 만났습니다. 1885년 14살에 심하게 병치료를 하는 바람에 1886년 15살에는 고등학교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습니다. 1888년 17살에 졸업시험인 바칼로레아 1부를 통과하고 콩도르세에서 라일락 문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89년 18살에 바칼로레아 2부를 통과했습니다. 1890년 19살에는 1년간 지원병으로 군복무를 하여 11월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부모의 강권에 따라 법학부와 정치학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1892년 21살에는 문예지 향연을 창간해서 정기적으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발표한 작품은 후일 즐거움과 나날들에 모아 발표를 했습니다. 1893년 22살에는 향연에 비올랑트 또는 사교성을 발표했고 3월에 마지막 호를 발간했습니다. 1894년 23살 때 5월에는 신문 르 골루아의 베르사유에서의 문학축제를 발표했고 6월에 같은 신문에 발다사르 실방대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1895년 24살에 철학 학사를 받고 6월에 마자린 도서관 사서가 되었으나 바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1896년 25살에 장 샹네일이 집필을 시작했고, 6월에는 아름다움과 나날들을 발표했고, 7월에는 백색문예지의 모함에 반대하여를 발표했습니다. 1897년 26살에 링샹 도태와 프루스트가 동성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루샹의 아버지인 알퐁소 도태가 책에 서문을 써줄 것이라고 빈정거리는 장 로댕과 결투를 했습니다. 1898년 27살에 드레프시주의자인 프루스트는 졸라 재판을 방청했고 마담 프루스트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1899년 28세 드레프스가 사면되었고 드레프스는 존 러스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아미앵의 성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 29살 되던 때 연구했던 러스킨이 사명했습니다. 장 상테이유를 집필을 포기합니다. 또 2월에는 르 피가로의 프랑스에서의 러스킨적 순례들, 4월에는 메르퀴스 드 프랑스의 아미앵의 노트르담에서의 러스킨을 발표합니다. 5월에는 어머니와 베네치아로 여행을 했으며 10월에 다시 혼자서 베네치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프루스트의 가족은 크루셸가 45번지에 정착했습니다. 31살 때인 1902년 9월에는 에밀 졸라가 사망했습니다. 프루스트는 네덜란드를 여행하고 메르베르의 델프트의 풍경을 관람했습니다. 32살인 1903년 2월에 동생 로베트 프루스트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예방의학자인 아버지 앙드리앵 프루스트가 사망합니다. 그 2월에는 르 피가로지의 첫 번째 살롱인 마틸드 공료를 발표하고 5월에는 마담 르메르의 살롱, 9월에는 폴리니악 대공부인의 살롱을 발표했습니다. 1904년 33살에 프루스트의 번역과 서문으로 아미앵의 성서를 출간했고 러스킨의 참깨와 백합들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8월에는 르 피가로지의 성당들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34살 때인 1905년 9월에 어머니 마담 프루스트가 에비앵에서 요양하기 시작해서 9월 26일 신장염으로 사망했습니다. 12월에는 볼로니아에 있는 솔리에 의사가 의사의 개인 병원에서 요양하기 위해서 입원했습니다. 35살 때인 1906년 1월 24일 솔리에 의사의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8월에는 베르사유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12월에 오스만가 102번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번역과 주석을 단 러스킨의 참깨와 백합들을 출간했습니다. 36살 때인 1907년 카브리에서 바캉스를 즐기고 이때 택시기사인 아고스틸레리를 만났습니다. 37살 때인 1908년 무루안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은 무루안 사건을 르 피가로지에 게재했습니다. 생트베브리에 관한 계획서로서 미래 소설의 기초를 품고 있는 노트 한 권을 작성했습니다. 38살 때인 1909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부인 수완네 쪽으로의 집필을 시작하면서 카브르 해안에 있는 발베크의 모텔에서 그해 여름과 1910년 여름, 그 다음에 1912년 여름을 보냈습니다. 41살 때인 1912년 3월 21일에는 르 피가로의 백색 기사들, 분홍 가시들을 발표했고 수완의 다른 발췌문들도 르 피가로에 실렸습니다. 42살 때인 1913년 11월에는 프루스트의 비서인 아고스티넬리가 비행사가 되기 위해 프루스트의 집을 나갔습니다. 또 11월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일부 수완네 쪽으로가 그라셰 출판사에서 자비를 들여서 출간하였습니다. 43살 때인 1914년 5월 30일에 비서였던 아고스티넬리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8월엔 제1차 세계대전의 선전포가 있었고 9월에는 카브르 해안으로 갔습니다. 10월에는 절친한 친구인 베르트랑 드 페놀퉁이 전쟁에서 전사했고 6월과 7월에는 게르망트 쪽의 발제문들이 NRF 노베뉴 리뷰 프란시스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35살인 1916년에는 이 NRF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7살 때인 1918년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부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가 역시 NRF에서 출간되었습니다. 48살 때인 1919년에는 오스만가의 집을 내어주어야 해서 잠정적으로 로망 피샤가에 있는 레잔의 집으로 이사를 했고 10월에는 꽃피는 아가씨들 그늘에로 콩쿠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물랭가 43번지에 정착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모작들과 잔문들을 역시 NRF에서 출간했고 자크 에밀 롤랑슈의 다비드에서 드가까지의 서문을 달아주었습니다. 49살 때인 1920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3부 게르망트 쪽이 NRF에서 역시 출간되었습니다. 50살 때인 1921년 12월 11일에 젊은 시절의 우상이었으며 샤르티스의 모델인 로베르트 몽테스키우가 사망했습니다. 그해 게르망트 쪽 2편, 소돔과 고모라 1편, 폴 모랑의 부드러운 제구들의 서문, 보를레르의 대하여가 NRF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1922년 10월에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발전해서 11월 18일에 파리의 44번가에서 향년 51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은 11월 21일 화요일 성 비에르드 샤요 교회에서 헌병대 병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웅장하게 열렸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파리 페르라세즈 묘지에 매장되었으며 많은 작가들과 시민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위대한 작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제4부 소돔과 고모라가 NRF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사후 1년 뒤에 1923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5부 갇힌 여자가 출판되었고 마르셀 프루스트 사후 3년 뒤인 1925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6부인 사라진 알베르틴이 출간되었으며 마르셀 프루스트의 사후 5년 뒤인 1927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지막 부인 되찾은 시간이 출간되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사후 30년 뒤인 1952년에 장 상태우가 베르나르드 팔투아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사후 32년 뒤인 1954년에는 피에르 클라락과 앙드레 페레에 의한 원고 검토와 편집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플레이아프드 판이 출간되었고 생투베브의 반대하여가 베르나르드 팔루아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되었습니다. 또 마르셀 프루스트 사후 65년 뒤인 1987년에 장 이브 따띠의 지도하에 원고 검토와 편집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플레이아드 판 4권이 구성되어 재출간되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38살 때부터 외부 세계와 단절에 들어갔습니다. 미세한 먼지와 꽃가루에도 천식발작을 일으켜서 바깥의 작은 소음도 견디지 못하는 민감한 신경을 지닌 탓에 이중 창문과 사방에 콜크루를 두른 방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며 작품 집필에만 몰두했습니다. 창작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리스의 올리비에 호텔에 들러서 낮 시간 동안에는 손님들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종업원이나 지배인들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총 2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초고를 썼습니다. 끊임없이 수정과 첨삭 작업으로 원고는 다 해진 천조각과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 일부 스완네 집 쪽으로가 출간된 당시만 해도 그 소설이 지닌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무척 적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가혹해서 불분명하고 복잡한 문체다. 특별한 주제나 내용도 없다는 혹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출간을 거절한 이들 중에 하나였던 앙드레 지드는 후에 마르셀 프루스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당시 이를 두고 자신의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돌아한바있고 자신의 일기에 마르셀 프루스트에 대한 동서계적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후 독창성을 인정받으면서 마르셀 프루스트는 20세기 소설의 혁명을 이끈 작가로 당시 주조를 이루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중심의 리얼리즘 소설과는 전혀 판이한 이른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신심리주의 소설의 대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일부 소환내 쪽으로는 1911년경에 완성했지만 출판사를 구하지 못하고 1913년이 되어 가까스로 자비를 들여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2부 꽃피는 아가씨들의 그늘에가 발간된 것은 1918년이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이듬해 콩쿠르상을 수상하며 마르셀 프루스트는 비로소 평생의 꿈이었던 문학적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폐렴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크루크로 둘러싼 병실 안에서 죽음의 예감과 대결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완성을 위한 수도자와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생과 바꿀 대작을 남겼다는 점에서 마르셀 프루스트는 작가로서의 영광과 비참함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 작품 외에 두 권의 문집, 10여 권의 서간집과 미발표 원고들이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1910년부터 51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병약한 몸을 이끌고 1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한 대작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아서는 한 시대의 역사이자 동시에 한 의식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스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19세기 말 새로운 지도계층으로 부각하기 시작한 부르주아의 면모와 당시의 시대상을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스완을 비롯한 베르디랭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교양과 지적 능력이 모자란 당시 일부 부르주아지의 허풍과 위선, 속물 근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당 자신의 행복한 유년 시절이자 존재의 바탕을 형성했던 근원적 세계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무의식적 기억을 통한 회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들을 현실의 시간 속에 회귀시키고자 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사건 전개의 필수 요건이라 생각해온 인물들 간의 대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완의 사랑에서도 스완의 사랑은 오데트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순전히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리 변화를 통해서 생성되고 변화되는데 현실에서 덧없이 끝난 그의 사랑은 백레이의 음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납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영혼의 세계는 오직 인간의 내면에만 존재하며 예술적 창작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고 본 마르셀 프루스트의 예술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인상주의 예술, 아르누보 운동, 만국 밤낭회 등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를 살았던 작가입니다. 철학, 미술, 음악, 심리학 등이 하나의 언어로 말하고 서로 교섭하는 유일한 책을 쓰려고 마르셀 프루스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200명 이상이 인물이 등장하는 대화 소설로 시간과 기억 그리고 예술에 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흘러가버린 과거의 시간 안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회상 형식으로 묘사되고 스완의 사랑과 질투, 동성애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가공의 인물,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주인공 마르셀을 내세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파리의 살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상류층 인간들의 모습과 삶에 대한 그의 경멸과 매혹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의 인물들은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 자신이 경험했던 인물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으며 이들에 대한 묘사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와 그림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시간의 흐름과 일상 위에 교차되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예리하게 관찰하였으며 부단히 변화하고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도 영원한 그 무엇을 형상화하고자 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어둠의 바닷속에 좌초된 잃어버린 시간을 탐험하면서 진정하게 의미 있는 것들만 낚아올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설은 어린 시절이라는 옛 고향으로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추어오는 삶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또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이 근본적으로 물질과 감각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간, 존재, 염원 등 형이상학적인 주제들도 감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감각적 경험들은 나로 하여금 찰나 속에서 불변하는 그 무엇을 느끼게 함으로써 아니 내가 그 자체가 됨으로써 영원성을 온몸에 체현하는 것입니다. 그 우연의 왕국은 순간적으로 영원성을 맛보는 영역이기도 하며 우연히 맛본 차와 과자가 말로 형현하기 힘든 만큼 환희를 느끼게 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문학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사라진 후에도 냄새, 맛 등의 감각적인 것들은 죽은 시간의 무덤에서 부활하는 꿈꾸는 파수꾼들입니다. 시간의 공동묘지 속에서 감각적인 것들은 약하지만 시간의 줄기차게 저항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가장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영원성을 지닐 수 있다는 진리는 허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의 회상은 추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지극히 감각적인 것이 부활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회상은 지난 과거의 경험이 구체적인 감각과 생생한 인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며 허구적 이야기만이 그것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고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고전적인 소설과는 전혀 닮은 데가 없는 한 권의 책을 독자들이 받아들여 주도록 해줄 의향이 있는 출판사를 찾는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기억의 우발성을 지니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매우 엄격한 구성을 갖췄으므로 소설이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자신도 정확히 그 장르를 규정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913년에 마르셀 프루스트는 새로 나온 그의 책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중요한 저작은 이를테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이 특이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르셀 프루스트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거나 어떤 일정한 주제를 다루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중요한 것을 모두 다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책은 삶의 총결산이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경험의 총체를 보고하듯이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모로 보나 전통적인 소설의 테두리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새로움은 1인칭을 사용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인칭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신은 그의 모든 작업이 다 완성되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본 다음에 그 전체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신의 큰 관심거리는 바로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였었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 구성이 거대한 척도에 따라 전개되어 가는 것이며 복합적이며 비록 은폐되어 있긴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엄격성을 지닌 구성임을 강조했는데 그것으로서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신의 구성 방식이 어떤 모험적 이야기의 전개나 어떤 성격의 강조와는 다른 그 무엇과 상호 연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말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필생의 역작이자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대하소설로 모더니즘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4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집필에만 14년이 걸렸습니다. 유년기의 추억, 가슴 시린 사랑, 전쟁, 시간이 앗아가는 젊음, 필생의 소명에 대한 깨달음, 이른바 의식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인생을 담은 소설이며 그의 인생관,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삶의 전반적 철학을 갖고서 천재적인 수준으로 사람과 장소에 대한 묘사들을 흩뿌려 놓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벨 에포크 시대에 프랑스 신흥 부르주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화자가 많은 일을 겪고 중년이 된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연히 홍차를 적신 마들렌을 한입 베어물면서 그 맛과 향기와 분위기의 일종의 데자뷰를 느끼며 그 데자뷰를 통해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시점은 과거로 넘어가 자신이 아직 어린 시절을 회상하여 이후 점점 작중의 화자는 이야기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작가로서 살고 싶었던 주인공은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다가 7부 최후에 이르러 자신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가 드라마이며 최고의 글 소재임을 깨닫고 비로소 펜을 붙였습니다. 즉 지필에 들어가는 작품이 바로 독자가 지금까지 읽었던 주인공의 인생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책 그 자체였던 겁니다. 대세로 떠오른 신흥 부르주아 집단 그리고 그런 부르주아들과 시대 상황에 밀려 점점 몰락해가는 귀족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한 남자의 사랑과 이별을 통한 고뇌와 슬픔과 사랑 그 자체의 덧없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품이 읽기 힘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장이 미친 듯이 길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분량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긴 문장은 텍스트 전체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10행을 초과하는 문장은 소설 전체의 5분의 1 정도이며 문장의 평균 길이는 3행 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긴 문장들은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현실을 껴안으면서 그 현실의 모든 내용을 손상하지 않은 채 그 모양 그대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집요한 배려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괴로운 점은 수많은 미술품과 특정 지역에 대한 모습을 빗대어 묘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예술, 특히 미술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묘사법으로 문장을 꾸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노을이 진다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시계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이토록 슬픈 빛으로 빛나는 마치 보닝턴이 그린 아드리아 해처럼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차차 어둠이 태양을 쫓아가는 형국의 하늘은 그 그윽한 풍광 속에서 아스라이 사라져 갔다 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의 문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온 예술품들과 관련된 정보들만 따로 모아놓은 해설본이 나올 정도로 치밀하게 묘사되어서 문장으로 그린 풍경화라는 극찬을 받는 작품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작품은 몇 번씩 숙독하여 읽으면 미묘한 감칠맛과 함께 이해되는 독특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어의 특유의 각종 대명, 관계대명사에 뒤이은 다수의 종속문들이 현재, 과거, 미래형의 복잡다단한 동사 시제를 구사하면서 주절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가지를 치며 증식하는 문장구조의 전개 방식은 독자를 황홀케 하는 동시에 또한 혼란에 빠뜨립니다. 더구나 마르셀 프루스트의 문장구조는 더러 논리에 맞지 않아서 엉뚱한 현재분사 용법이 눈에 띄며 문장 속에서 괄호가 열리면 도무지 닫힐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괄호 속의 문장이 장황해지고 있어서 작자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느낌을 줄 때조차 있습니다. 사랑, 죽음, 예술과 같은 심각하고 추상적인 복잡 미묘한 문제들을 깊고 자세하게 분석하고 음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즉각적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필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그렇듯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 의식 속에 비춰지는 모든 영상과 운동, 경험의 총체, 삶의 총결산 등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전체 7부로 구성된 소설이고 이 주인공은 마르셀입니다. 1인칭 고백 형식으로 부르주아 출신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공 마르셀은 풍부하고 예민한 공상가적인 인물로 사교계를 출입하며 인생의 어두운 이면에 절망합니다. 사회적인 명성, 여인에 대한 동경 등의 회의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들렌 과자를 먹다가 무의식적으로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각합니다. 시간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서 그가 찾아낸 것은 예술적인 자아입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이야기들이 모이는 것은 수완내 집 같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몽환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 줄거리를 말하기조차 모호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시간은 전지전능합니다. 나와 주변 모든 인간들은 시간 앞에서는 그저 덧없이 흘러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은 주인공이 동경했던 사람들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게르망트가 파티에 참석한 모습을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일 뿐입니다. 1913년 일부인 수완내 집 쪽으로가 출판되었을 때 독자들은 작품 전체의 구조를 가늠할 길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의 구성이 없다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본 다음 판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작품의 완성이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구성하고 있는 7편의 소설, 즉 수완내 집 쪽으로 꽃핀 사람들 그늘에서 게르망트 쪽 소돔과 고모라, 갇힌 여인, 사라진 알베르틴, 되찾은 시간이 모두 집필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완간됐을 때 독자들은 이 작품의 방대한 구조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놀라운 균형이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작품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세부들이 서로 호응하면서 작은 단초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부에서 스치고 지나갔던 인물, 장밋빛 여인은 2부에서 미스 사크리팡으로 등장하고 후에 수완 부인이 됐다가 나중에 포르슈빌 부인이 됩니다. 오테크 크레시라는 이 여인은 처음에는 간단한 크로키처럼 등장했다가 거듭되는 화가의 붓질에 의해 얼굴에 윤곽이 잡히면서 점차 뚜렷한 초상화로 완성이 됩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을 읽을 때 독자는 소설 속에서 두 개의 나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설 속의 주인공 나가 있습니다. 이는 콩부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린이 게르망트 부인을 사모하고 알베르틴과 동거하는 젊은이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입니다. 이 주인공으로서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이후까지 세월을 따라 부단히 변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작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갖는 나로 등장합니다.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을 그려보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소설은 마침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공 나는 소설 끝에 이르러 마침내 화자 나로 변신하고 소설의 마지막 소설이 처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치 하나의 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끝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 맞물리면서 둥근 원을 이루는 이 구조는 이 소설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이 지름이 너무 길어서 독자가 이 원의 전모를 제대로 구분하기가 힘든 것뿐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의 매력은 시간에 풍화되어버린 인생을 관조적으로 그리다 보니 소설은 철저하게 역동적인 사건이 아닌 내적 풍경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설이 지루할 수 있지만 집중해 읽으면 잠언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교향곡을 만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현대소설의 원전이라 할 만큼 모든 소설적 실험이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에 대한 탐구, 액자 형식의 시도, 회상에 기댄 의식 흐름 기법, 시간성과 공간성을 무시한 소설적 구조 등은 요즘 소설가들도 쉽게 운영하기 힘든 기법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대성당을 짓듯 한 편의 소설에 담아냈으니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그 시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또한 과거가 무의식적 기억의 도움을 받아 예술 속에서 회복되고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에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룩한 혁신의 중심은 등장인물을 고정된 존재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황과 지각에 의해 점차 드러나는 형성되는 유동적인 존재로 그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완벽한 예술적 전체 속에 무너뜨리는 인생을 그려내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강력한 신뢰는 20세기 문학에서 획기적인 영향력 중의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더불어 근본적인 소설의 형식을 바꾸었고 소설의 여러 가지 기본 원칙들을 변화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집요할 만큼 강박적으로 비전을 표현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개인적으로 기여한 바는 문인의 현대적인 역할을 규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21세기 독자가 읽기에는 정말 버거운 책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농장 집에서 세계문학전집이 있어서 정말 심심할 때 뜻도 모르고 읽으며 재미없다고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서너 줄씩 차지하고 그 내용의 온갖 만연체에 가까운 미사여구와 비유, 그것도 20세기 초의 문화적 요소가 강한 비유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은 이름의 시대 스완네 쪽으로 말의 시대 게르망트 쪽 사물의 시대 되찾은 시간의 3부작으로 구성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단된 동안 이 작품은 마르셀 프루스트 스스로 원고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분량으로 늘어났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스스로도
이 작품은 퇴고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13년부터 1927년까지 총 7권으로 나누어 출판되었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이 책들의 총재인 셈입니다. 일부인 수완네 집 쪽으로의 초판은 그라세 출판사에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자비로 출간했고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출판사가 쉬면서 연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종전 후인 1919년에 다시 나머지 6권과 일부의 재판본을 오늘날 갈리마트 출판사의 전신인 NRF 출판사에서 출간하게 되는데 연재를 재개하고 나서 4부를 출간한 1922년에 마르셀 프루스트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 사후 1927년까지 출판해서 7부까지 완간하였습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자전적 소설이자 가장 아끼던 자신의 대작이었기에 자신의 경험이 풍부하게 녹아있고 심지어는 죽기 직전 죽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인쇄 중이던 인쇄기를 멈추게 한 뒤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한 책입니다. 생전에 완결했지만 5부부터 7부까지는 마르셀 프루스트 사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은 1909년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1922년 가을의 마지막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집필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일찍부터 이 소설 작품을 구상했으나 책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했고 출판하기 위해서 한 권씩 편집했습니다. 7권 중 마지막 3권은 편집되지 않고 단편적이거나 다듬지 않은 구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마르셀 프루스트가 사망할 때 초안 형태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언제나 이 작품이 모두 완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책의 초고를 모두 완성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어젯밤 제 글의 마지막에 끝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출판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동생 로베르가 감독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1913년에서 1927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전 문서에 동생이 책을 아예 창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동생 로베르 프루스트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서간집을 편집할 때 일부 관여했고 원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5-6부를 감수한 후 7부가 나오기 전인 1926년에 사망하는 바람에 초고만 있는 책을 완성하는 데 동생 로베르 프루스트와 평론가 자크 리비에르가 없었다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완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 수완네 집 쪽으로 1913년에 출간된 1부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3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은 수완네 집 쪽으로, 2권은 수완의 사랑, 3권은 고장의 이름입니다. 주인공 마르셀이 태어나기 전에 예술 애호가 수완과 아주 수상한 소문이 떠도는 아름다운 부인 오데트 드 크레시 사이의 연애담을 서술합니다. 그 둘은 베르디랭 부인의 살롱에서 만났습니다. 그 살롱은 상류 시민층이 모이는 곳으로 귀족들이 모이는 게르망트 살롱과 함께 소설에서 사회적 배경의 초점을 이루는 곳입니다. 수아는 오데트가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하고 엄청난 질투심에 시달립니다. 그의 사랑이 식었을 때 그는 오데트와 결혼합니다. 1부 1권과 3권은 그 두 주인공이 태어나 대략적인 소설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아는 이제 사교계에서 거의 은퇴하고 미술작품 수집을 하며 지내고 있으나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아주 어린 시절의 주인공의 불안과 어머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콩불의 전경과 지역에서 있었던 독일, 게르망트 쪽과 수완네 집 쪽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우연히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보게 된 분홍 드레스의 여인의 인상을 묘사합니다. 이 분홍 드레스의 여인은 일부 삼권에서 오데트 드 크레시, 즉 수완 부인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수완과 오데트의 딸인 질베르트를 만나게 되고 샹젤리제 놀이 친구가 됩니다. 일부 2권 수완의 사랑은 시기상 가장 먼저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을 처음 읽으려는 사람이 먼저 읽어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화자의 탄생 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은 소설의 모든 부분 중에서 통념적인 독자의 기대에 가장 상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부,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이 2부는 1919년에 출간돼서 콩쿠르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은 수완 부인을 둘러싸고, 2권은 고장의 이름입니다. 사춘기로 들어선 마르셀은 외교관 노르푸아를 만나고, 글쓰기 소명을 집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주인공 마르셀은 상제르지에서 질베르트와 재미삼아 놀던 도중에 일어난 신체적 접촉으로 난생 처음 성적인 경험을 하고, 잊지 못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수완 부부는 처음에는 질베르트와 주인공 교제를 참탁치 않게 하였으나 어느 순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고 수완 가족을 통해 베르고트라는 문호를 소개받게 되기도 합니다. 교류가 많아질 무렵 질베르트와 심하게 다투고 갑작스런 이별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의 상처와 함께 천식에 시달리던 주인공 마르셀은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도 그랬듯이 17살 때 그의 할머니와 함께 노르망디 해변에 발베크로 해수욕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로베르트 생투를 만나게 됩니다. 생투는 대단히 매력적이며 게르망트라는 콩브레 지역에 영지를 두고 있는 귀족 가문의 젊은이로 주인공과 친구가 됩니다. 마르셀은 생투의 외삼촌 샤를티스 남작과 당대 거장 화가로 인정받던 엘스티르를 만나고 예술과 상류층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마르셀은 발베크에서 자신의 본격적인 사랑의 주인공 알베르틴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셀이 그녀를 처음 본 것은 그녀가 여자친구들과 함께 있던 해변 거리였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활동적이고 현대적인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는 아주 놀라며 이성적 호감을 가지게 되고 친구인 앙드레, 로자문드 등의 친구들도 소개받게 됩니다. 처음에 마르셀은 알베르틴과 다른 친구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여성들로만 인식하지만 알베르틴에게 끌리게 됩니다. 휴가철인 여름이 끝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이 둘은 헤어지지만 그녀에 대한 아름다운 잔상이 남아 기억됩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3부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3부, 게르망트 쪽, 1920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마르셀이 그의 부모와 함께 파리로 이주합니다. 그들은 이제 게르망트 저택에 속하는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르셀은 늘 그랬던 것처럼 먼발치에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을 연모합니다. 마침내 그 부인을 만났을 때 그는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실망합니다. 당시 사회생활의 중심인 살롱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소재는 드레푸스라는 유태인 대의가 군당국의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국가 반역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석방되자 사회에서 반 유태인 물결이 일어났던 드레푸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레푸스는 1894년 이른바 모반죄라는 혐의를 쓰고 유형지인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프랑스 내정에 위기를 불러일으킬 만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 4부 소돔과 고모라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192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주요 테마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르셀은 우연히 샤를리스 남작의 동성애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남작은 이 동성애 사건으로 인해서 점차 파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사이에 알베르틴을 다시 만나게 된 마르셀은 그녀 역시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줄 5부 갇힌 여인 1923년에 출간된 작품으로 작가의 사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마르셀은 알베르틴을 자기가 있는 파리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기거를 합니다. 알베르틴이 외출하면 그는 질투에 불타서 그녀를 감시합니다. 소유에게 사로잡힌 마르셀의 태도 때문에 알베르틴은 어느 날 아침 그 짐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6부의 줄거리, 사라진 알베르틴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25년에 출간된 작품으로 역시 작가의 사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마르셀은 친구 생트에게 알베르틴을 수소문하여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마르셀은 알베르틴이 승마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결국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제 7부 되찾은 시간 마지막 부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되찾은 시간은 1927년 출간되었는데 이 역시 작가 사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마르셀은 게르망트 공작 저택으로 마티네를 방문합니다. 그의 집 서재에서 마르셀은 문득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셀은 이런 깨달음을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소설을 쓰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처음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마르셀은 이 소설을 쓰게 되고 이 소설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비로소 독서를 마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방대한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8번째로 애덜린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